샬롬, 당신의 건강연구소 안암동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제자 주영이랑 그 다음에 종환이랑 저랑 셋이 타바타 운동 세 가지 운동을 할 건데요. 먼저 하기 전에 죽을지 모르니까 인사부터 주영이부터 인사하고 자,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인사해. 빨리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건강연구소 전수길입니다. 아, 됐어. 알았어. 자, 이 뒤에서요 설명 먼저 할게요. 세 가지 운동을 할 건데요. 오늘은 엑스스쿼트를 먼저 이렇게 자, 첫 번째 동작은 이겁니다.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점프스쿼트를 할게요. 해서 이 세 가지를 4세트씩 해서 12세트 20초하고 10초 쉬고 20초하고 10초 쉬고 그러면 총 6분이 될 겁니다. 자, 제가 준비할게요. 자,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 이게 뭐냐고 그러는데 그냥 검색 이게 타바타라고 치시면 돼요. 어플 검색하는데 그러면 이게 있거든요. 하면 됩니다. 자, 준비됐니? 자, 엑스스쿼트부터 할게. 같이 서 다 잡을 수 있죠? 이렇게 했을까? 속도는 좀 달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, 이렇게 하면 가슴도 될 것 같아요. 어, 이거 뭐 국민체조 같은데? 어, 재밌어. 쉽지 않아요, 여러분. 어제 제가 대장내시경을 한 상태라 엉덩이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. 얼마나 올지 몰라요.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버프스 떠나는 거 난 지금 이렇게 춤이 없네. 어제 대장내 시경했는데
점점 더 아프지 왜 아프지 6부짜리 아는데 오늘 진짜 힘들어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 6분이면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힘들지만 기분 좋은 힘든? 호흡이 아프지만 아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느낌. 자,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나이도 숫자일 뿐, 체중도 숫자일 뿐, 운동 시간도 숫자일 뿐.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루에 6분만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남나로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당신의 건강 전도사 안남정이었습니다.